안녕하십니까. 국중호입니다. 오늘은 일본 경제의 현주소와 한국에 주는 교훈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 공유를 하고,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제 현주소라고 하지만은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경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하기 전에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은요, 저는 1992년에 일본으로 왔습니다. 히토츠바시 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학위를 하고요. 그리고 조세 재정 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있다가 요코하마 시립대학으로 온 것이 1999년입니다. 그 동안에 UC 버클리에서 방문학자도 했고요. 서울대 경제연구소에서 개원연구원도 했습니다. 현재는 요코하마 시립대학의 교수로 있고 또 동아시아 경제경영학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학회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본 경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최근의 경제 정책이 어떤 실적을 보이는지, 또 국제 비교로 했을 때 일본의 경제 실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 후에 일본 기업이 현재 별로 좋다고는 볼수 없는데, 왜 일본 기업의 그 약체화가 진행됐나는 것을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일본 경제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한국에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는 일본 경제 현주소를 볼때그 경제 성장률에 기초해가지고 일본 경제가 어떤 식으로 시기구분을 할수 있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최근 10년 정도를 봐가지고 최근 경제의 실적이 어떤 식의 귀결이 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귀결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가를 하면서요, 한국이 주는 교훈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경제 시기의 구분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1945년에 일본이 제2차 경제 세계 대전에서요, 패망하고 나서 한국 전쟁을 계기로 새롭게 경제 성장의 계기를 이루게 되는데, 이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1973년까지입니다. 그리고 1974년부터 90년까지 중간 성장기를 할수 있고요. 1991년 안에 이제 거품 경제가 꺼지기 때문에 74년부터 90년까지가 중간 성장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경제 성장의 구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1956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의 경제 성장률에 따른 시기 구분인데요. 1955년이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전후가 아니다. 전후란 뜻은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일본이 거의 황폐화가 되고 나서 다시 이제 경제 회복을 했는데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1956년에 경제 백서에서 이제 더 이상 전후가 아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실은 그 계기를 마련하게 한 것이 한국으로서는 비극이었지만 일본으로서는 경제 성장의 계기가 된이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일본으로서는 이 한반도의 물자를 대줬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1950년대 중반부터 73년까지는 엄청나게 높은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1956년부터 73년까지가 이제 고도 경제 성장기로 이름하였고요. 제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는 1973년을 기회로 중간 성장기로 들어갑니다. 이 중간 경제 성장기가 거품 경제가 끝나는 1990년까지 계속되죠. 그래서 1974년부터 90년까지가 4.2%의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4.2% 성장도 낮은 성장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그 1980년대 후반을 일본에서는 거품 경제기라 하고 있습니다. 이 거품 경제기 시기에는 상당히 경제 성장률이 높았어요. 이 그림 1에서 보듯이 상당히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거품 경제 시기에 일본으로서는 구조 개혁을 해야 하는 시기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게 돼 있죠.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자기의 그 실력보다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 자기 실력 이상으로 그 거칠애가 나타나는 것이죠. 언젠가는 꺼지게 되는데 그 거품이 꺼지게 되는 것이 1991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보면은 1991년부터 계속 낮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990년대를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1992년에 일본에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0년대 지나고 보니까 이 일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대, 2010년 좀 지나니까 다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 경제 성장이 높지 않죠. 그러니까 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제가 붙인 이름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뭐이 데이터는 지금 강의를 하는 시점에서 2021년이 최신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그 평균 경제 성장률을 구해보면은 0.7%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것이죠. 아베노믹스 하지만은 경제 성장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1956년부터 73년까지 고도 경제 성장기, 74년부터 90년까지 제1차 오일 쇼크 이후부터 거품 경제 시기까지 평균 4.2%를 기록하는 중간 성장기, 그리고 91년부터 지금까지요 평균 0.7%를 기록하는 성장 상실기,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성장 상실을 가져온 것을 앞으로 좀 자세하게 보겠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간단히 그 정책 오류와 폐쇄성이 빚어낸 성장 상실 30년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주요 경제 지표에 근거를 해서 일본의 경제 실적 추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표를 보이겠는데요. 이 표에는 주요 경제 지표를 싣고 있습니다. 이 주요 경제 지표를 보시면은 일본이 어떠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확실하게 볼수 있겠습니다. 우선 아베 이것이요. 표 1인데요. 그표 1을 보면은 성장률, 그다음에 실업률, CPI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가계 저축률, 그리고 국가 채무의 그 GDP 비율,
국가 채무 규모, 그리고 GDP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10년 평균을 보이고 있고요. 2000년 이후에는 1년씩 해서 최신 데이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화면으로 보시겠는데요. 우선 그 왼쪽 화면에는 그대로 표를 보이고 오른쪽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그 거품 경제 붕괴 후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전 그러니까 그 1970년대는 명목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았죠. 이 12.8%예요. 그런데 실질 성장률은 4.4%니까 이것은 그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 9.1%가 되고요. 그다음에 가계저축률도 상당히 높았고 20% 넘어요. 이 국가 채무 비율도 거의 걱정이 없었어요. 24.1%로 되고 그다음에 국가 채무 규모 자체도 뭐 GDP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낮은 것이죠. GDP가 159조 정도 되니까요. 이 비율이 24%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80년대도 그리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90년대 되면서 거품 경제가 이제 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1991년 거품 경제 붕괴 이후에 90년대는 잃어버린 10년으로 자리매김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에서 보듯이 90년대 실질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입니다. 그것은 실질로 1.1이고 명목으로 1.3이니까 거의 물가 상승률이 없었다는 것이죠. 명목하고 실질이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이거 경제 성장을 좀더 높게 이루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기 정부 지출을 많이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품 경제가 붕괴되니까 금융기관이 거액의 이제 불량 채권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민간한테 많이 빌려줬는데 거품이 꺼지니까 담보를 잡았던 것들이 담보 가치가 없어지니까 불량 채권이 되는 것이죠. 그 금융기관이 무너지면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으니까 공적 자금을 투입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일본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90년대부터 저출산 고령화라는 그 사회구조 변화가 표면화됩니다. 이것은 곧 사회보장 관계비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세금은 안 걷히죠. 경제성장률이 내려가니까. 대신에 그 세금 안 거치면서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그 부족한 수입을 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높아져 왔다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90년대에 보시면은 평균 국가 채무 그 GDP 비중이 91년에 47.8% 별로 안 높죠. 근데 2000년에 106.5%로 두배 이상이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90년 이후에 일본 경제는 이 성장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 일본의 간판 산업이었던 그 전자산업이 한국이나 대만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경제 부상이 이루어지고 일본에서 이제 대량 생산에 의존하던 제조업이 이제 쇠퇴가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2000년대가 되면은 디플레이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디플레이션을 극복해야 된다. 왜이 디플레이션 극복 문제가 나오냐면은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가 하락이 된다면은 기업의 수입이 줄어들고 기업의 수입이 줄어들면은 가계의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소비가 줄어들고 다시 기업 수입이 줄어들고 들게 되는 디플레이션 스파이럴 악순환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으로부터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국가 수입은 낮아지니까 그 부족한 수입을 국채를 계속 발행해서 메꾸게 되는 것이죠. 2000년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90년대 71.9%, 이것이 이제 2000년대 159.8%가 되니까 여기서 다시 엄청나게 또 국가 채무가 증대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2000년대까지, 2000년대니까 이제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에서요, 지내면서 2000년대니까 다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90년대, 2000년대 합해서요. 그러다가 이제 2009년에 일본에서 그 본격적인 정권 교체라고 할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일본은 1955년 자민당 정권이 계속 이어져 나왔다고 할수 있는데요. 아주 일부 기간을 빼고는 자민당 정권이 계속 집권당이 됩니다. 그런데 2009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2차 그 아베 신조 내각이 민주당 정권이 무너지면서 2월 26일, 2012년 12월 26일에 출범하게 됩니다. 이때 저 일본은행 총재 구로다 하루이코라고 하는 일본은행 총재를 임명하면서 그 아베노믹스라는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졌지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대담한 금융화나 엄청나게 돈을 푸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동적인 재정 출동이라고 해서 민간 소비나 투자가 부족하니까 정부 지출을 많이 늘리겠다는 쪽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성장 전략, 이것이 세계의 그 주요 정책인데 일본에서는 이거를 그 관역을 쏜다, 목표에 관역을 쏜다는 의미에서 세계 화살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베노믹스의 주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이 기동적인 재정 출동이나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성장 전략은 크게 그 전에 정권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서 말씀드린 그 대담한 금융화나 이것이 그 다른 정권과 구분되는 경제 정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정책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보는 것은 현재 일본 경제를 보는데 아주 핵심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정책 기조는 이어진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금융완화 정책이 왜 추진됐느냐?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출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시경제 이론에 화폐량을 늘리면은 물가가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이제 화폐 수량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폐를 늘려서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일으키고 그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일어나면은 기업 수입이 늘고 기업 수입이 늘면은 가계 수입도 늘고 또 가계 수입이 늘어나면은 소비도 늘고 소비 늘어나게 되면 기업 수입 늘고 뭐 이런 식의 그 선순환을 보았는데 그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별로 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선은 그이 특이점으로서 이제 2013년 3월부터요 그 엄청난 규모의 금융 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일본에서는 2차원 다른 차원의 금융 완화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임명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제일 오래 해요. 2023년 4월에 일본은행 총재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금의 경책 기조는 유지된다고 할수 있겠죠. 그때 일본은행이 이제 내세운 것이
금융 완화를 통한 2%의 인플레이션 달성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달성하지 못했어요. 1년 한번 빼고는 여지껏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일본에서 어떠한 그 경제 실적을 보였는지를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 실적 그 요약표가요. 왼쪽 슬라이드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대담한 금융 완화, 최근의 경제 정책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금융 완화가 어떤 실적을 보였는지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엔화 가치 하락을 들수 있겠죠. 그 엔화 가치 하락은 왜 하락되겠습니까? 일본 은행에서 돈을 엄청나게 푸니까 일본 돈이 많아지죠. 그럼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표 2에서 보듯이 2012년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아니면은 그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이 실시되기 직전이죠. 실시되기 직전 2012년과 최신 자료로서 2022년에 그 경제 지표를 비교해서 보면은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우선 엔화 환율이 많이 떨어졌죠. 엔화 환율이 2012년 86엔에서 1달러군요. 2022년 11월 말 시점에서 138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년 사이에 엔화 가치가 60.5%나 그 절하.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진 것이요. 환율이 오른 것이죠. 예, 달러 1달러당 엔화가 얼마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는 약 아까 말씀드렸듯이 138엔 지금 이제 요즘 이제 그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컨트롤할 수 있겠다는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금리를 올리는 거를 올리는 속도를 좀 낮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환율이 내려오는 경향이 있지만은 여전히 엔화 약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대담한 금융 완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돈을 푸는 방법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이 일본은행이 시중에 나와 있는 국채를 사고 저 일본은행에서 찍어낸 일본 엔화가 시중에 통용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장 그 보편적으로 쓰는 것이 공개 시장 조작이라는 정책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채권을 사들이거나 팔거나 채권을 사들이면은 엔화가 많이 시중에 통용되는 것이고 채권을 팔면은 엔화가 다시 일본은행 금고로 들어간다. 이런 이미지가 되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일본은행에서 그 돈을 사들여 그 국채를 사들였냐면요. 요표 2의 두 번째 칼럼에서 그두 번째 그 행에서 보듯이요. 금융 완화 직전인 2012년에 일본은행 국채 비율은 11.5%였어요. 근데 이제 최신 자료로서 2022년 6월 말 시점에서 약반 정도의 국채를 보유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금융 완화는 일본은행이 국채를 사고 또, 증권시장에서 또, 직접 주식을 못 사게 돼 있어서요. 주식 상품을, 신탁은행 등에서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나 상품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앞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베노믹스 직전에 1조 엔이었던 것이 지금 37조 엔이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죠. 이게 저 엔화 가치 하락 이거 이제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 엔화 가치 하락이 왜돼 있느냐? 이두 가지를 들수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일본은행의 대담한 금융 완화도 있고 또 하나는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어요. 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은 금리 인상을 보통 하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투자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줄어드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뭐 이런 게큰 줄거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엔화 가치 하락한 건 크게 두 가지 요인. 하나는 대담한 금리 완화, 요즘 들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한 것이 요즘 들어서 엄청나게 엔화 가치 하락됐던 것이죠. 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침공 뭐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세계 각국에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금리를 올리니까 다른 나라, 한국도 많이 올리죠. 그런데 일본은 계속 그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구로다 총재가 그걸 계속 그 뭐죠? 완고하게 금융 완화를 자기는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은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금융 인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꼭그 뭐랄까요? 금융 그러니까 금융 부분에서의 일만이 아니고 사실은 재정 부분에 있는 이유가 큽니다. 참 이게 올해 요번 달이 그 아예 죄송합니다. 그 2022년 그 11월 달 들어서 엄청나게 일본의 엔화가 그러니까 하락,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되죠?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150, 그러니까 11월 초에 그 150엔까지 육박하다가 요즘 들어와서 이제 금리를 좀 미국에서 금리 올리는 스피드를 낮추니까 150엔이 아니고 한 130, 한 8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최근 시점에서는 135엔 정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베의 이코노믹스 아니면 최근에 일본의 경제 정책이 다 나쁜 것만 있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우선은 아베노믹스에서 그 치적으로 내세운 게두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큰 것을 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가 상승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실업률 하락인데 그거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 표에서 보듯이 그 니케 일경을 일본말로 니케라고 있습니다. 그 아베노믹스 실시 직전에 또만 395엔이었는데 11월 말에 28,000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이 물론 기업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또 상당 부분은 일본은행이 상장 투자 신탁, 그거를 ETF라고 합니다. ETF라고 하는 그 상장 투자 신탁 상품을 많이 이제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그 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베노믹스 실시 직전에 1조원이었다가 거기 37조까지 지금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그 주가를 떠받치는 정책도 함께 실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조금 이제 그 일본 정부로서는 좀 듣기 싫겠지만은 굳이 표현을 쓴다면 제가 만든 표현은 아니고요. 그 아사히 신문에서 가끔 쓰던 표현입니다. 일본의 주가가 실물 경제 상당 정도 괴리되는 그런 관제 주가, 그러니까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서 주가를 받치고 있었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주가가 상승했다고 하는 것이 꼭 기업의 실적이 증가해서만 상승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일본은행에서 그 돈을 풀기 위해서 상장 투자 신탁을 사다 보니까 그것이 다시 이제 주가를 그 받치게 되는 그런 역할도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가 실업률 하락입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 경제 정책 기조가 상당히 다른 것이요. 일본에서는 돈을 많이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임금 수준은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 실업률은 하락하고 또 유효 구인 밸런스 이건 또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그 실업률 하락, 구인벨 상승에 상당히 힘을 쏟았다. 이렇게 볼수 있던 있어 있는 것이죠. 이때 또 조심해야 될 거는 그 구인벨이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비정규직, 그러니까 정규직이 늘어났다기보다는 비정규직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2021년 시점에서 36.7%,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가 차이는 비정규직으로 돼 있는 것이죠. 비정규직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 임금이 낮고 또 고용 안정성 낮은 편인데, 그래도 일본은 비정규직이라 해도 오랫동안 일하는 비정규직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그 임금 수준이 높아졌느냐? 그러면은 구인벨 높여주면은 임금 수준이 높아지야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렇지는 않고 임금 수준은 내려갔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실질 임금이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12년에 105.9죠. 그러니까 그 105만 900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2022년에 600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5% 정도 떨어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만큼 일본에서는 이게 그 실업률 낮고 구인벨은 높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임금 수준은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 말이에요. 그 물가가 요즘 들어서 올랐어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최근 시점에서 3.0%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다 보는데, 이것은 그 소득 수준이 증가해서, 그래서 구매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또그 소비가 늘어나서 물가 상승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엔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면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그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것이 또다시 또나 수입 물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거는 나쁜 물가 상승이 되는 것이 실질 소득 하락을 가져오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엔화 가치로서 모든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까 매스컴에서요. 그 엔화로서 소득수를 나타내는데 엔화로 나타내면 별로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그 아까 임금 수준 조금 줄어든 식이 되고 또 1인당 엔화 표시 GDP로 보면은 이게 좀 올라가요. 392만 엔에서 그 2012년에 2022년에 441만 엔으로 늘어나니까 약간 늘어나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거를 엔화 가치가 내려갔으니까 그 세계 그 주요국하고 비교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달러 표시를 비교하는 것이 서로 그 비교가 가능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달러 표시를 보면은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얼마나 줄어드냐면은 이 보시면은 2012년 4만 9천 달러에서 2022년 3만 4천 350달러 좀 줄어드니까 10년 동안에 한 15,000달러 가까이 줄어 엄청나게 줄어요. 요즘 이제 환율이 조금 올라갔으니까 요거는 덜 떨어지게 된다 한다더라도 뭐만 몇천 달러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 기간 중에 이 한국이나 미국은 엄청 올라갔죠. 사실은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2015년부터 한국이 구매력 평가 임금 수준에 일본을 능가하게 돼요. 그다음에 2018년부터 1인당 GDP가 구매력 평가에서 또 일본을 능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명목 수준에서는 명목 1인당 GDP는 아직도 일본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세계에서 27위고요. 한국이 29위입니다. 이 명목 GDP도 몇년 지나면 한국, 일본을 추월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간단히 다음으로 그 국제 비교로 봐가지고 일본이 어떤 실적을 보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2가요. 그림 2가 주요국의 명목 GDP 성장을 비교한 것인데요. 보시면은 일본이 맨 밑에 있어요. 이게 거의 안 늘어났죠. 일본은 안 늘어나고 이게 이제 1990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0년이 얼마나, 2020년에는 그
10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100에서 뭐한150 정도 됐으니까 30년 동안에 1.5배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은 600가 차이 되니까 6배 정도 늘어났고, 중국은 놀라지 마세요. 이게 37배가 늘어난 거예요. 90년에 비해서 2020년에 37배. 그리고 2010년 되면은 전체 이제 GDP 수준에서 일본이 중국을 능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2의 경제 대국이 중국이 2010년부터 되게 됩니다. 이 30년, 그 90년부터 지금까지 30년이 성장 상실기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다음에 임금 수준으로 봐도 엄청나게 일본이 오르지 않았다는 걸볼수 있죠. 여기 보면은 거의 그 90년하고 2020년하고 거의 똑같죠. 그렇죠? 똑같고, 또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일본이 뭐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엄청 올라갔죠. 한국은 1.9배 정도, 2배 가까이 올라갔고, 미국은 한 1.5배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일본의 상대적인 국제 위상이 상당히 내려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봐도요, 임금 X로 보면은 일본 아까 그 2015년에 한국이 일본을 능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인 지금 일본은 한 400만 원, 그러니까 한국 돈은 한 4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보면 되겠죠? 한국은 그거 좀더 받고요. 미국은 한 760만 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지금 받게 되니까 일본이 지금 주요 국가에서 제일 낮은 임금 수준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국제 수준으로 봤을 때 한국 한번 보실까요? 한국과 일본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 그림 5가요? 5가 일본하고 한국만 비교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설명이 있고요. 왼쪽에 그래프인데 1973년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소득 차이가 제일 컸어요. 약 10배 정도 차이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일본이 3,998달러, 한국이 407달러. 그러니까 약 10배, 정확히는 9.8배가 차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점점 내려와서 지금은 한 1.3배. 엔화 더 나아져서 지금 거의 이제 좀 지금처럼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은 뭐 내년 정도에는 한국이 명목치 대표에서 올라갈 그 일본을 능가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환율이라는 것이 신도 모른다고 하듯이 어떤 요인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지 모르죠. 어쨌거나 추세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는 걸볼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보면은 90년에는 일본 내 소득 수준이 한국의 2.4배 정도였어요. 그것이 이제 2018년부터 한국 소득 수준은 4만 3천 달러, 일본은 4만 2천 달러. 이렇게 되니까 그 한국, 일본 뭐 높아졌고, 지금 현재 이제 월드뱅크, 그러니까 세계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은 한국은 4만 5천 달러, 일본은 4만 2,400달러 정도 되니까 한국이 훨씬 일본보다 높게 되죠. 이게 이제 구매력 평가로 이제 본 것입니다. 어쨌거나 한국하고 일본 소득 수준이 지금 거의 비슷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일본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힘을 못 쓰게 됐는지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물론 거시경제적 차원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미시경제라고 하는 것은 가게나 기업 이렇게 하나하나의 부문별로 보게 되는 것이 이제 미시적 차원이 됩니다. 근데 볼때이 세계 주요 기업에서 일본 기업이 세계 그 10등 안에 드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표 3에 보면은요, 일본 기업은 하나도 안 들어 있고, 미국 기업이 몇 개나 들어 있냐면은 미국 기업이 8개나 들어 있어요. 세계 10위 기업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쭉 해가지고요, 8개나 들어 있는데 그 중에 6개사가 이제 IT 기업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본 기업은 토요타 자동차가 29등으로 제일 높은데, 이 시가총액은 발행 총 주식수를 가지고 주가를 곱하면은 시가총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0 올해 이제 1월 달 시점에서 본 것인데, 애플이 시가총액이 2.8조 달러 정도 돼요. 일본이 0.3조, 그러니까 10배가 차이 차는 정확히 9.3배인데요.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현재 일본 기업이 이런 IT 쪽에서 힘쓰는 거는 거의 이제 뭐 전멸했다 할 정도니까 아주 그탑 10에 들은 하나도 없고요. 중국이 텐센트라고 하는 것이 21등이고, 대만의 TSMC 이것이 10등이거든요. 삼성전자가 16등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토요타가 훨씬 더 이제 아래가 되는 것이 시가총액에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 일본이 그 기업 차원에서 봐도 우상 하락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엇이냐면은 EV 자동차죠. EV 자동차가 이제 테슬라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인데, 이 테슬라가 이제 전기 자동차에서 엄청 힘을 바르게 되면은 이 토요타 자동차 아니면 다른 지금 한국에 이제 현대라든가 이런 한국 자동차도 이제 EV에서는 상당히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이 EV는 디지털화를 많이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디지털화가 약하거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더 토요타는 더 이제 기업 순위가 떨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저 개인적인 예상이고요. 아마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본 제조업 생산성도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1990년대 중반에는 제조업 생산성 순위가 1등이었거든요. 일본이 제조업은 그래도 세계 1등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37개국 중약 16등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제조업에서도 일본 기업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본이 이렇게 되어 왔는데, 우리가 과연 일본의 현재 그런 경제 상태 아니면은 경제 정책 등으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 말이에요. 조심해야 할 거는 어떤 데서 그 교훈을 얻을 때 나쁜 거로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좋은 거로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모든 게 나쁜 쪽으로만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어느 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고 또 어느 면에서 이제 거시적인 면에서 또 있고 또 미시적인 면에서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면을 좀 나눠 가지고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전반적인 평가는요, 이 아베노믹스 아니면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 지금까지 이어지니까 최근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본인들의 심리에 깊게 파고든 경제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핵심이 이제 대담한 금융완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통화량이 늘어나면 디플레이션의 악영향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거다. 경기가 회복될 거다. 이런 선언 효과를 많이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실물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죠. 이게 결국 경제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런 선언 효과에 대해서 의존할 것이 아니고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 실물 경제를 제고하는 정책 추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상실기, 아까 이제 1991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1년까지 평균 0.7% 성장률이 상당히 낮죠. 경제 상승기 또는 잃어버린 30년 이 기간인데, 처음에 아베노믹스 실시 기간엔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봤어요. 그런 분위기도 팽배했어요. 그런데 이 경제 정책이 어떤 개방적인 시점은 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옛날에 말이에요. 제가 TV를 살때 샤프에서
메이드 인 가메야마. 그러니까 가메야마라는 게 이제 미에현에 나오는 조그만 지역 이름인데요. 거기서 그 TV, 액정 TV 같은 걸 만들면서 완전히 그 폐쇄적으로 TV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술 유출하지 않겠다 했거든요. 근데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서는 그 개방적으로 좋은 기술을 들여오는 쪽으로 했거든요. 결국 어떤 개방적인 금융, 그 경제 정책이 폐쇄적인 경제 정책보다는 훨씬 나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일본에서 그 아베 정권이 상당히 그 정치력, 그 정치적인 뭐랄까요? 기반도 강하고 또그 영향력도 강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힘센 사람한테 따르라는 이런 속담이랄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인 처세술에서 자기가 이렇게 그 튀어나와서 어떤 개성을 발휘하기보다는 그냥 모든 사람이 같이 하면 거기 따라가는 이런 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그대로 좀잘 이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부안해동 하다가는 이 복기자료가 썩을 수 있는데 이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도 일본에서 자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개성 있게 뭔가 실력을 발휘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그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러죠. 이게 그런 것을 상당히 일본에서는 꺼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떤 그 국가를 리드하는 어떤 기업가가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아니면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안해동 하다가는 독기자료 써볼 수 있으니 있고 있으니까 그 개개인이 어떤 의식 수준을 인식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이제 달러 표시 소득이 크게 하락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달러 표시 하락됐는데도 달러 표시로 보면 하락됐는데도 일본에서는 계속 내부적으로 뭐 소득이 하락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관점에서 그 자기 나라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계속 알리는 일이 필요한데 일본에서는 좀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열린 시점에서 객관적인 자신의 위상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제 긍정 효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긍정 효과는 엔저에 따른 외향 및 내향 효과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엔저가 있으면은 수출 기업의 실적 회복되고 또 관광객이 대량 유입되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이제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요. 일본 제품의 외향 효과, 그다음에 일본으로의 외국인 관광객 대량 유입이라는 사람의 내향 효과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품이 이제 엔화가 낮아지니까 가치가 낮아지니까 수출 기업한테는 좋죠. 그러니까 수출 기업에 좋다는 것은 수출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내 그런 그 소득 그러니까 가계 소득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죠. 기업에서 많이 내부 유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 수출 기업의 실적은 높아졌지만은 그것이 일반 기업의 그 소득을 늘리고 그것이 구매력을 높이는 쪽으로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이게 이제 자기가 좀 능력이 높으면은 내가 상대 능력이 뛰어나니까 나한테 월급 더 달라고 뭐 이런 요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주변과 협조는 잘하는데 주변과 협조는 필요하죠. 근데 요거 플러스 자기 자신이 능력이 높다면은 정당하게 대우받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임금 체제가 거의 통일적으로 정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어떤 개별 기업도 임금을 잘 높이지 못합니다. 또 이거는 이제 상당히 한국으로서 본받아야 될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낮아지니까 외국 관광객 일본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2012년,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시작 전에 836만 명이 관광객 수인데, 코로나가 있기 전 2018년엔 3,119만 명이 엄청나죠. 이것이 이제
소비가 얼마나 되냐면은 4조 5천억엔, 그러니까 GDP 0.8%, 엄청난 규모가 됐던 것이죠. 왜 제가 여기서 그 한국이 좀 본받아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되냐면은, 예, 그 말씀드렸냐면은, 이 관광객이 일본에 오고 나서요, 다시 오고 싶어 하는 그 리피터, 그러니까 재방문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그 손님들에 대해서 그 접대하는 문화가 상당히 발전돼 있기 때문에 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온 사람 또 오고 싶다 하는 게 있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방문, 그러니까 그 관광은 그 한번 가고 나서 또 오고 싶다 하는 마음이 좀덜 드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훈으로서 다시 오고 싶도록 하는 그 관광 차원이나 그 인재 확보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 그 이제 실업률이 하락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하락됐지만은 월급은 늘어나지 않다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럼 일본 사람이 무조건 불행하냐? 그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같이 나눠 갖는 그런 공평성을 중시하거든요. 이게 공평성만 계속 중시하다 보면은 그 파이 자체가 그 작아진 상태에서 그 공평성 중시하다 보면은 이 소득 전체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제 활력이 좀 없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평성 확보하고 경제 활력도 함께 추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앞으로는 이제 그또 부정 효과를 간단히 짚어보겠는데요. 부정 효과로서는 이 재정 규율이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일본 젊은이들이 그 장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인데요. 이 장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 국채 발행, 이것에 지금도 엄청나게 의존하게 있기 때문에, 장래 부담, 세대의 부담을 덜고, 또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할수 있는 그러한 경제 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 재정 규율이 일본에서 무너졌다고 볼수 있는데, 한번 무너지면은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에 말씀드리는 국가채무의 함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번 적재국채를 발행해서 이게 괜찮다 싶게 되면 계속 발행하거든요. 이게 한국이 더 이제 채무를, 그러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일본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은 쌓아놓은 재산이 없어요. 별로 일본에 비해서 일본은 이 스탁의 문화거든요. 쌓아놓는 문화이기 때문에 엄청난 민간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파탄은 안 돼요. 금방은. 금방 파탄 나지 않는 나라지만은 계속 채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채무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덫에 걸려 있는 것이죠. 한번 그 덫에 걸리면은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이자율 기능이 거의 지금 역할을 못해요. 0% 가까이 이자율이.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낮으면은 이거 은행에 돈 맡겨도 되고 집을 자기가 갖고 있어도 되겠지만 은행에 돈 맡겨도 이자율이 없으니까 이 어디 장롱 예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일본에서 어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은 그 집안을 잘 뒤지면 현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만큼 그 이자율 자체가 기능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경제정책에서는 이자율 정책 변수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자율 올리지만 이자율 못 올리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제니까 이자율 기능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제 전망과 관련해서 교훈을 보면은요, 일본 지금 그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금융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거든요. 유지한다는 이유가 사실은 이자율 낮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자율 낮게 한다는 이유는 공채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일본에서. 근데 이제 당장 쓸 돈도 이제 별로 없거든요. 사회보장 비용으로 3분의 1 이상이 들어가고요. 공채비 비용, 공채비에는 이자 비용하고 그 국채 상환 비용 두 개가 들어가요. 근데 그 상환 비용, 이자 지불 비용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지금 한 1천조 엔 정도, 한국 돈은 1경이 넘어요. 1경 원이 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1%만 높아져도 10조, 한국 돈 100조 원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그 잠재적인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낮춰서 그 재정 경직성, 다른 데쓸 돈,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자정 경직성을 이제 막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현재 자기가 그 구로다 총재 자기 임기 동안은 어떻게든지 이제 버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좋은 일이냐, 저는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교훈으로서 그 자신의 고집보다 상황변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합니다. 그리고 미시적으로 아까 일본 기업이 세계를 리드하는 기업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없다고 하는 것은 일본 기업이 그 위험 회피성이 강해가지고 디지털화를 해가지고 디지털화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그 위험도 높지만 수익 높은 이런 것인데 그런데 투자하는 이러한 일본 기업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그건 뭐냐면요. 일본이 디지털에 대한 뒤처진다는 얘기고 앞으로도 그 세계를 리드하는 디지털 기업이 나오기 힘든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렇지만은 일본은 아날로그 기술에서는 아주 아주 뛰어나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날로그를 조금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아날로그로 포용하는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날로그 디지털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상당히 그 인기를 얻고 사람들한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 총괄하겠습니다. 예, 소득 수준에 미친 효과로 봤을 때 무분별한 금융완화 정책은 일본 경제에 국제적인 위상을 저하를 가져왔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달러 표시 소득 수준이 엄청나게 하락된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경제 위상을 아주 눈에 띄게 추락시켰다고 하는 것이 대담한 금융완화 정책의 기결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일본의 경제 성장 상실기 이 30년은 경제 정책의 오류와 민간 부문의 위축이 초래한 합작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제 자신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도 민간 부분에 뭐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따르다 이거보다는 이제 정부가 할수 있는 한계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그런 활력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그런 조력자로서의 역할도 공부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베노믹스를 한국에 어느 분이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어느 분이 이제 아베노믹스처럼 해야 된다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국민의 반응 심리가 달라요. 그대로 할 수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대로 따라하면 좋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 한국으로서 이제 현명하게 행동하는 거는 한국이 구직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구인난이란 말이에요. 구직난이 그러니까 일본의 구인난하고 일본의 지식, 기술, 자본 스톡이 엄청 많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한국의 구직난 해소하고 한국의 경기 회복에도 좀 실익을 가져오는 그런 전략이 좀 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군 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제 어느 분뭐 일본하고 어떻게 뭐 관계 개선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 물론 안고 지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국 경제에 이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 경제를 좋게 할수 있는데 그 좋게 할수 있는 것을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제가 2018년에요. 요책 하나를 썼었는데 흐름의 한국 축적의 일본인데 한국하고 일본 특징 혹시 보시고 싶은 분은 이 책을 참조하셔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